네, 이번 시간에는 간접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indirectly, directly 또는 unconjugated니, conjugated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두 가지를 특성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쓰는 거고요. 제가 여기 메타볼리즘을 토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중요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쵸 영상을 올려놨죠. 자, 먼저 친수성이냐 그쵸 친유성이냐 이런 걸좀 구분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이제 그쵸 생화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필릭하다라는 소리랑 포비카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거는 싫어한다는 뜻이고 이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다가 앞에 물만 붙여주면 되죠. 하이드로필릭하다 또는 리포필릭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에 친한지 기름에 친한지 이런 식으로 그쵸. 아니면 또 물이랑 좀 불편하다. 하이드로포비카는 보통 친유성에 가까운 거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어쨌든 친수성이 누군지 보통 우리가 unconjugated가 그쵸 불용성이고요. 얘가 이제 수용성이죠. 컨주게이션 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혈청에 얘는 그쵸 불용성이기 때문에 빨리 배를 얻어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 그 멘트를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부민이라는 배를 빨리 잡아 타야지 이게 이제 간에 포획이 될수 있습니다. 그쵸, 간으로 포획이 돼서. 따라서 빨리 잡아 타야 되기 때문에 결합력, 즉 알부민과의 결합력은 누가 더 세겠습니까? 그쵸, unconjugated가 좀더 셉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결합력이랑 또 무관하게 결합했다가 다시 떼질 수 있는 가역성 정도를 판단을 하시면 얘는 다시 그쪽 붙었다가 들어오면 떼져야 되죠. 떼져서 빨리 이제 얘또 다음에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알부민과의 그쪽 결합, 그러니까 특성이죠. 결합 특성이 가역적이냐, 그쪽 가역성을 판단하면 얘가 좀더 가역적이라는 거죠. unconjugated가. conjugated 이 수용성, 얘 빌리루빈 형태는요. 좀더 이제 공유결합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부민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장배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네요. 자, 보시면 conjugated 형태가 이제 그쵸. 신장으로 바로 배설이 되는 게 보이는데 unconjugated 형태는 그쵸. 이런 패스웨이가 없죠. 따라서 신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그쵸. unconjugated 빌리루빈은 신장에서 절대로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리루빈 유리아, 그쵸? 이게 이제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많이 이제 만약에 배설되었다라고 하면 그거의 그쵸 근원은 conjugated 형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빌리루빈 그쵸 conjugated 빌리루빈이 소변에 많이 나타났다면 그쵸. 이제 이 conjugated 형태를 늘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물론 이게 증가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신장 배설이 증가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죠. 이 신장에 배설되는 형태는 일단 conjugated 빌리루빈의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게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머지는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아무래도 그쵸 친수성이 낮다 보니까 얘는 이제 좀더 얘가 이제 친화성이 지방이랑 또 가깝죠. unconjugated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세포에 침착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핵황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핵황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핵황달을 일으키는 건 이제 이둘 중에 unconjugated 형태라는 거죠. 얘는 어차피 수용성이고 친유성이 낮기 때문에 BBB를 통과 가능한 건 unconjugated 형태다. 따라서 핵황달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이 폼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자 unconjugated 즉 indirect에 대한 설명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담즙으로 배설이 되는 건, 그쵸. 제가 이제 메타볼리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conjugated 형태가 지금 담즙, 그쵸. 장의 형태로, 발의 형태로 배설되고, 또 신장으로 배설되는 건또 conjugation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가랑 나는 틀린 설명이에요. 이거는 conjugated 형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신생아의 혈내장벽을 통과하는 게 바로 방금, 그쵸, 비뮤를 통과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핵황달의 원인은 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상 혈액 내, 그쵸, 보통 75% 이상을 차지하는 게 비결합 형태라는 거 아시겠죠? 나머지, 그쵸, 보통 30% 정도가 이제 컨주게이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쵸, 컨주게이션의 입장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수용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담즙, 맞죠? 소변, 맞죠? 신장.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컨주게이티드 빌리루빈은요, 오히려 이걸 듣죠. 우리가 총 빌리루빈을 직접 재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빌리루빈을 직접 댈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을 구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자, 직접 빌리루빈을 통해서, 그쵸,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탈 빌리루빈이 5다. 그리고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한 4가 나왔다. 그러면 그쵸, 우리가 추정해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1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파악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